아, 이거 이제 간장. 아, 오디요? 제대로 된 이 옥수수 알갱이 철떡이 되는 것이 이제 칼로 이제 이렇게 썰어 가지고 먹기 좋게. 아니 뭐 약혼식 이거. 건강한 재료와 추억을 더한 맛. 거기다가 오디 발효회까지. 아, 어쩐지 맛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캐나다에 메이플 시럽이 있다면 대한민국엔 오디 시럽이네 이게. 궁합이 맞아 이게. 네, 궁합이 아주 제대로 맞는데요. 이거 이게 마르면 안 돼. 네, 생옥수수 바로 따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이렇게 톡톡 터지는 맛이 있단 말이야. 아, 그래요? MB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 윤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 이젠 억만금을 줘도 바꾸고 싶지 않다는 인생. 그만큼 부지런히 살려야 한다는데요. 우리 부친께서 사용하던 골동품이에요 이게. 이게 지금 50년, 60년 이상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작이라는 건데 이걸 엮고 만들어서 지금 누가 이거 할 줄 알겠어? 산중 생활하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로 느껴지면서 우리 아버지의 그 하나의 의를 느끼면서 항상 내가 소중하게. 뗄감도 구할 수 있지만 20년간 운전을 하느라 또 아프면서 굳었던 몸을 풀기 위해 자연이는 아침마다 지게를 진다는데요. 지게 질 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고 합니다. 이 전신 운동이 되잖아. 걷고 등에 등짐 지어서 부하 걸려가지고 근육 생기고 건강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얼마 전 산에 올라왔다 모아둔 나무들을 챙기는데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나무들이 다 쓰러졌어. 그래서 이제 내가 쓰러지면 정리를 해야 되겠잖아. 힘들스럽고 또 뗄감으로도 귀중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 운동도 하고 뗄감도 넉넉히 얻고 산중에선 불필요한 일도 쓸모없는 것도 없습니다. 운동을 마치면 하는 일이 있는데요. 꼭 텃밭을 둘러본다고 합니다. 아이고, 수박이 실은 놈 있네. 아이고, 좋네. 어린 싹을 이렇게 심어갖고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고 이런 과정 매일 다르거든. 그런 걸 보면 희망이. 야, 참 이 병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것들이 나가고 치유가 되면서 살만 났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 자연이 굉장히 고마워. 신선한 먹거리를 내어주기도 했지만 그보다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준 곳. 그는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잤어? 예. 불편한 점은 없었고? 예, 아유, 잘 잤습니다. 그래? 예. 아직 잠이 덜 깼는 것 같은데? 아, 이제 깨야죠. 또 그렇게 또 하고 계세요. 공손하게. 좀 그래? 보기가? 아니요. 네, 아니요. 그래야 돼. 아니 뭐 각자 편한 자세가 있는 거니까요 뭐. 야, 점심이나 좀 먹어보지. 아, 여기 수박 있네요? 아, 여기. 아, 여기 언제 또 이걸 갖다 놓으셨대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저거 아니에요? 그 마당에 썰어놓은 거, 그 여주? 여주. 네, 맛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약으로 먹는 것이지. 바삭바삭 해가지고 오이에 한 500배 그 비타민이 이제 들어있다는 것이 점심 식사로 대용을 하지. 이걸요? 뭐 든든해 먹고 나면. 오! 시간이 지나니까 막 써! 달기만 하는데 뭐 쓰다고 그래? 그러면 수박은 먹었어? 그럼요. 그 쓰나보다. 아이고. 아유, 쫙 하고 갈라지네. 쫙 갈라지네. 먹음직스럽지? 응. 아, 요렇게 해서 그냥 먹는 건가요? 도마도 내놔봐. 이런 데서는 번거로운 것이야. 안 맞아. 그냥 대충 하는 거야. 아,
토마토를 여기다 썰어 넣어 또. 아, 그래야 별미가 되지. 꿀은 또 특별한 꿀이잖아. 그렇죠. 아, 이렇게. 아이고, 좋다. 별미다니까. 아, 예. 자연에서 얻은 재료뿐이니 더 맛있을 수밖에요. 아유, 수박과채 개곡 물소리 추가요. 추가요. 네. 수박만 먹어도 네. 맛있는데 정말 맛이 좋구나. 근데 주제 꿀 맛이네. 꼭 냉장고에 있었다고 시원한 게 아니라 재료의 신선함이 참 시원한 맛을 가지네요. 신선함이 그대로 살아있죠, 네. 이게. 저 이렇게 그러면 아침, 겸 점심을 하시는 거예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잖아. 그래서 이걸로 보충을 하면은 든든하기도 하고 꿀이 들어갔잖아. 피로 회복제도 되고.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지.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튀겨주네요. 어? 네. 이야. 이런 맛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 그러니까요. 예. 건강을 되찾은 후론 소소한 일상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인생을 즐기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거 장구 아니에요? 여기 신난 거요. 양쪽 어깨가. 여기 운동 제일 운동량이 많은 것이 장구요. 아니, 그게 끈이에요? 산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요. 한번 매줘봐. 어떻게 해요? 꽉 묶어. 네. 신나게 쳐야 되니까. 어, 운동 목적이야. 네. 그러니까 뭐 실력은 없다. 그런 것도 그런 필요 얘기예요? 없어. 그냥 막 내 팔 운동을 네. 이렇게만 하면 돼. 반일을 많이 하다 보니 어깨를 풀어주려고 생각해낸 운동이라는데요. 혼자 즐기다 함께하는 이가 있어서일까요? 아, 무척 흥겨워 보이십니다. 잘하시네요. 배운 게 아니야. 혼자 해본 거예요, 그냥 이것은. 땀 나시네요. 금방 땀이 맺혀. 예, 네. 진짜 효과가 있네요, 그러면. 그래야 이제 네. 여기서 갱이질도 하고 허미질도 하고 어깨가 튼튼해야. 이렇게 저 몸 좀 풀어놓고. 한번 해봐도 되세요. 아니, 저도요? 운동량이 굉장하다니까. 이게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 다 할 수 있어. 이렇게요? 어, 아무렇게나 잡아 사는 사람 누가 보는 사람일까인데. 잘하는구만. 옳지요. 잘한다. 옳지요. 잘해. 장단에 몸을 싣고 자유로워지는 이 순간이 그는 어느 때보다 좋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 연장을 챙기시네요. 어, 예. 여기는 저 그래도 첨단 시스템이요. 예? 뭐가요? 낯가른 것이 여기다가 네. 각도를 잘 맞춰야 돼. 이제 이렇게 해서 네. 딱 이렇게 하면은 네. 일일이 손으로 저 물을 이렇게 줘야 되잖아. 네. 그런데 이게 첨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 이렇게 가서. 자동 분사형 낯가리 시스템. 낯을 이게 자주 갈아야 되나 보죠? 첫째로 낯가리를 잘 해야만이 네. 작업 능률도 오르고 어깨도 안 아프고. 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사항이지. 중요한 사항이죠. 날이 엄청 깨끗해지고 깨끗해지고 윤기가 팍팍 나는 게 윤택하네요. 윤택이 윤택이 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 이름대로 따라가는 거야. 그럼요. 이제 우리 일하러 가보더라고. 그럴까요? 이거 하나 들고 가봐. 예. 어? 가만 있어봐. 이거 한번 줘보세요. 이거 약간 곤충 나오는데요? 위험해서 안 돼. 그렇게 한번 사마귀. 어? 사마귀. 사마귀. 진짜 그렇네. 사마귀. 그래, 앞발이 사마귀 앞발. 자, 장구로 어깨도 풀고 낫도 갈았으니 반일 준비 완료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감자를 심을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잡초를 네. 한번 작업을 네. 해보더라고. 네. 이것도 낫질도 네. 이렇게 네, 조심 있게 해야 돼. 아유, 이러다 다치는 일도 있겠어요. 아, 다치는 일 다반사지. 한때 이거 작업을 좀 무리해서 그런 것 같은가는 모르지만 어깨를 못 쓰게 됐어, 오른쪽 어깨를. 아이고. 수술까지 했지, 해장관계를 적으라 했고. 그래갖고 전혀 못 써서 이 어깨를 올리지를 못했는데. 지금 그 이만큼 올라가는 거는 호전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보다는 좀 호전이 됐는데, 네. 이제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 좀. 힘들더라도 그래도 아프진 말으셔야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병이 언제 걸릴 새가 없고 있던 것도 다 나가버린 거야 아마. 야, 지금들 대우를 안 해준 게 이놈들이 아, 요 사람한테 있어봐야 별벌 잃었겠다 하고 아마 피해 가본 것 같아. 이곳에 살면서 자연이는 일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다 했다! 밤새! 네. 고생했어. 네. 저 땀 좀 식힐 겸 저 수영장을 한번 가더라고. 수영장이요? 어. 입장료 4,000원? 7,000원? 입장료는 없어요. 12,000원? 공짜예요? 어, 공짜. 아, 좋아. 무제한. 무제한이. 무제한? 예. 이렇게 더운 날 땀 흘리며 일한 뒤에는 꼭 찾는다는 곳인데요. 야, 여기가 수영장이야. 우와! 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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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데요, 여기가. 이야. 예. 아, 이걸 언제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름을 대비해서 예. 내가 한번 신경을 썼지. 그 여기서 수영 한번 하는 거예요? 어, 그렇지. 오케이. 공짜에 시간 제한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수영장. 이거 만드는데 3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예. 어우, 시원하다. 시원하지? 이야. 어때 기분이? 시원합니다. 시원시원하지? 내가 만들 때는 내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뭐, 이 맛을 보기 위해서 만들었어. 근데 이게 수영장이 전용 수영장. 전용 수영장. 냉장고면 더 시원해 여기는. 아 좋다. 아 좋아. 땀 흘리고 만끽하는 휴식. 어디 이만한 낙원이 또 있을까요? 어, 근데 자연인 갑자기 돌을 치우시는데요. 이야, 잘 물러가는 거 봐요. 우와. 물기를 터주는 건 또 그만한 사용법이 있어서라고 합니다. 어깨 마사지를 하시는 거예요? 아, 어깨 주로 해야지. 내가 이런 데 지장했어. 에이, 신나다. 좋아, 좋아. 이거를 저 다 마사지를 하려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 그렇지. 어. 이거, 한국에는 병원에 한번 가려도 힘들어서 못 가.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건 마사지가 꼭 필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초코를 주장하고 싶어요. 자, 폭포 마사지. 얼마나 좋은지 윤택 씨도 한번 받아보는데요. 토크로 안마를 했으니까 이제 덥다는 말은 안 돼요. 좋아. 이제 시원해 좋네. 자연 속에 몸을 맡긴 두 사람. 쌓인 피로도 말끔히 씻어내봅니다. 바삐 흘러갔던 산중의 하루. 자연인, 뭔가를 준비하는 듯한데요? 아이 참. 모양새가 좀 그런데요. 잼 자체가 보더구만. 아, 좀 그러셨어요. 한 솥 가득 물을 받고 저녁 준비에 나섰습니다. 아이고, 튼실하네. 오늘 저녁 재료는 옥수수. 다른 채소는 필요 없다는데요. 나는 밥보다는 옥수수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이 변비라든가 먹게 되면은 힘도 나고 좋아. 뭐 하나 대충 드시는 법이 없으시네요. 이 옥수수를 띄시는 거예요? 옥수수가 들어가는 별미를 지금 만들 것이요. 이게 뭔 줄 알아? 밀가루 아니에요? 아니요. 작년에 내가 네. 옥수수를 재배해가지고 가루를 빻아놓은 거예요. 아, 옥수수 가루예요? 아, 옥수수 전분? 전분.
전분과 함께 찹쌀가루도 넣어줍니다. 통 옥수수를 네. 이제 여기다가 넣는 것이야. 기가 막혀. 아, 옥수수 알갱이요? 이게 네. 생 옥수수 알갱이 네. 떡이라고 하는 것이야. 아, 이것이 네. 밥보단 더 쫄깃하고 씹히는 맛이 더 식감이 좋아. 이게 우리가 네. 예전에 말이야 어렸을 때 네. 그 옥수수 다 따고 나면 네. 옥수수 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워놓거든. 네. 그러면은 세워놓다 보면 그 공간이 있어. 옥수수 단 속 공간이. 네. 그래가지고 그 속에 예, 숨어서 술래잡기 하고 아주 재미나게 놀았지. 볏짚처럼요? 그러다가 네. 뭐 주인한테 들켜서 혼도 나고 도망가고. 네. 그런 추억이 지금 새록새록 나는 거지. 그렇지, 이거 드실 때마다. 아, 그 사랑한다는 그 의미구만. 아, 그럼요. 참 생각보다 보기 좋네. 이렇게 하면 이제 쪄지는 거죠? 이제 완성이 되지. 자, 이젠 잘 익기만을 기다리면 될 일. 아, 산골에 고소한 내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하트도 잘 나오고 잘 익었네. 어허, 하트가 그냥 제대로입니다. 아, 보기 좋네. 어디 이게 모양만 좋을까요? 보기만 해도 쫀득함이 느껴지는데요. 아, 이거 이제 아, 오디. 아, 오디요? 제대로 된 이 옥수수 알갱이 철떡이 되는 것이 이제 칼로 이제 이렇게 썰어가지고 먹기 좋게. 아니 뭐 약혼식 이거. 건강한 재료와 추억을 더한 맛. 거기다가 오디 발효회까지. 아이 어쩐지 맛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캐나다에 메이플 시럽이 있다면 대한민국엔 오디 시럽이네 이게. 궁합이 맞아 이게. 네, 궁합이 아주 제대로 맞는데요. 이게 마르면 안 돼. 네, 생옥수수 바로 따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이렇게 톡톡 터지는 맛이 있단 말이야. 아, 그래요? 그 노래죠? 돈 내면 톡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맞아. 옥수수 알갱이라 푸르리. 그죠? 왜 톡톡 터지잖아요? 그죠? 내 아버님은 참. 이 산속에 사셔서 그런지 항상 잘 웃으시고 해맑으신 것 같아요. 깊은 산에서 살다 보니까 네네. 이제 뭐 저런 세속에 있는 사람들과 아웅다웅 다툴 일이 없잖아. 그렇죠. 산속에 살면은 상대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갑제. 근데 나 그렇게 보여 순박하게. 예. 이건 내 마음대로 살잖아.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네. 이런 면도 있지만은 창문을 열면은 새 소리, 바람 소리, 물 소리 네. 이런 것만 들어도 행복해 버려. 어디서 이런 소리를 듣겠어? 나 혼자만이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좀 아까워. 네? 그래서. 심신이 이렇게 지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이 부담 없이 그 물가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내가 제공해주고 싶은 하나의 바람이지. 지금의 아버님의 행복을 나눠주고 싶으세요. 그러지. 이제 요즘 말로 한다면은 네. 공유하고 싶다 그 말이야. 네. 요즘 사람들 뭐 마음을 내놓아라, 뭐 저 욕심을 버려라 막 이렇게도 하는데. 결코 쉽진 않거든. 예. 마음 다스림을 잘 해야 돼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제일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 저도 욕심을 좀 내려놔야겠어요. 예. 더 잘생겨지면 골치 아프니까요. 예. 쉽지는 않겠지만 욕심은 내려놔야 돼. 예. 파이팅 한번 할까? 아, 예, 좋습니다. 그러지. 어디? 예. 파이팅! 파이팅!